자, 쭉 갑니다. 네, 중화선 물고야 되겠죠? 우와! 다시 서 있는 사람 때문에 안 보이죠? 속도도 그렇게 빠르진 않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저 차가 그래도 왼쪽 깜빡이까지 키고 나오면서 좀 조심하지. 왼쪽 깜빡이 키고 나오면서 아, 그 깜빡이 킬 정도면은 그러면 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기 지나오는 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했었어야지. 근데요, 우리 보험사는 100대 빵 주장하는데 상대 측에서는 80대 20이래요. 상대가 소송 가자고 노발 대발이래. 상대가.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예, 상대는 80%는 잘못이 있대요. 우리 보험 20%도 인정하래요. 상대 앞서서 난리 납니다. 그래서 분심이 안 가고 보험사에 난리 쳐 갖고 분심이 가면 망하잖아. 곧바로 소송 가자. 이게 8대2 맞나요? 네, 분심이 안 가신 건참 잘하셨어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빵입니까? 80대 20입니까? 그 중간 90대 10입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96%는 100대 빵입니다. 그리고 90대 12%, 80대 22%. 이럴 때 어떻게 가시나요? 여기서 혹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한칸한 칸씩 갖다 쉬었다 가시나요? 어디가 빌라 입구인지도 모르잖아요. 가다가 여기 섰다 가자. 여기 딱, 여기 낮아져갖고 차가 나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 섰다 가자. 또, 그 다음에 또 섰다 가자. 아, 섰다 갔으면 되네요. 네. 그렇게 가시나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100대 빵은 아니죠.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들 96%는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고요. 저는 100대 빵 의견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90대 10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판사분들도 계시니까요. 네, 소송 결과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90대 10으로 나왔다네요. 아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판결 났습니다. 아니죠. 저는 100대 빵인데, 판사 중에서 90대 10 하는 판사도 있을 수는 있다고 그랬죠. 제 의견은 100대 빵이에요. 끝까지 8대 2, 7대 3으로 우기던 가해자 측은 항소하지 않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항소했었어야죠. 우리가. 빌라 이중주차 사이에서는 좀더 조심히 운전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한 칸하고 섰다 가면 언제 집에 가요? 이거,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적게 일하고 많이 보세요! 아니, 많이 일해야죠, 많이 일해야죠. 예. 90대 10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100대 빵이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90대 10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러나, 100대 빵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96%도 100대 빵이었고.